모든 아이의 경우에는 도윤이도 마찬가지고 왜 뒤처리를 꺼려 하는지 회피하는지 네. 이유부터 알아야겠는데요. 이후에는 대부분 처음에는 이제 청결 자체를 좀 따지거나 부모가 그걸 강조했을 때 네. 내 손에 혹시 이게 묻을까 이런 게 염려돼서 회피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렇게 처리하면서 좀 아픔을 느낀다든지 불편한 그런 걸 느낄 때 감각에 대한 예민성 높은 애들이 그걸 네. 싫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많은 아이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일을 끝내고 싶은데 너무 귀찮아서 무조건 그냥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그것이 뭐 완벽성 같은 걸 따지지 않고 네. 그냥 무조건 처리해버리는 그런 욕구가 어느 있을 수도 정도 있고. 생각이 다르니까 당연히 그쵸? 그게 귀찮을 수도 네.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 아이가 그거를 왜 피하는지를 일단은 잘 알아보고 이제 네. 그게 파악이 되면 그거를 잘 예를 들어 너무 아파하거나 청결 같은 거를 좀 꺼려 따질 때 그럴 때는 단계를 좀 지어서 연습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. 무조건 엄마 아이한테만 맡기지 말고 엄마가 그게 더럽지 않다는 걸 보여준다든지 엄마 손에 묻지 않는다.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보여준다든지. 그리고 또 간혹은 아이 입장에서 엄마한테 무조건 시키고 싶어서 자기가 안할 수도 있거든요. 이제 그런 심리인 것도 좀 파악을 해야겠죠. 엄마를 부르고 싶은 거죠.